안녕하십니까.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 신기하다. 너 멤버들한테 타로 일부러 다 왔다. 와. 그 저희가 연습 열심히 하다가 재미 삼아 또 각자 좀 궁금한 것들도 있어서 다녀왔어요. 뭐가 궁금하셔서? 제가 지금 미션을 수행 중이거든요. 네네.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 잘 네, 수행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네. 타로카드가 타로카드. 네. 아, 처음 봐. 와, 신기해. 안 쓰는 손이? 안 쓰는 왼손. 왼손. 미션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생각하심서 7장을 뽑으셔. 아, 이거 내가 잘해야 되는 거야. 잘 뽑아라. 네.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무거운 쫓아낼 거예요.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잘 수행하게 해주세요. 열면 되네. 좋아, 좋아. 감이 좋아, 감이 좋아. 진심을 바라면서 뽑고 있는 거 맞죠? 아, 지금 굉장히 진지해. 근데 왜 안 쓰는 손으로 뽑아요? 집중하세요. 아무래도 때가 좀 덜 묻은 손으로 이제 뽑았을 때 그런 깊은 뜻이. 네. 때가 덜 묻은 손.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나 진짜 궁금해. 이거는 잘 드시리라고 카덴 보여줘요. 마무리까지 봤을 때에는 주변에서는 이제 인정을 많이 해주는 꼴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나오네요. 네. 우리가 니아토 누나한테 안무를 받을 수 있어. 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진짜로 대중분들께 음원으로 공개되는 곡을 연습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많으면 3개월 이따가 데뷔를 해요. 반응이 어떻게 되나? 초반에 좋을까 안 좋을까? 네. 네. 이거는 나한테 달린 건가? 저 궁금하다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 자, 자기 안 쓰는 손. 여기요. 네. 데뷔 후 반응이 좋게 해주세요. 생각하시면서.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좋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빌어야 돼. 네. 요건 진심이다, 우영아. 야, 우리 부담감 때문에 너무 피곤할 것 같아. 아, 이거는 잘 뽑아야 돼. 다섯. 오른손 안 돼. 너 때문에 지금 팀이 망할 뻔했어. 야, 너 때문이. 네, 됐어요. 오. 떨린다. 진짜. 뭔가 다크다크한데. 데뷔하고 나서? 아주 좋다라고 나와요. 그런 건가? 반응적인 것도 그렇고. 시기가 적절할 때 지금 터트려지는 부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데뷔하고 괜찮네요. 와, 다행이다. 탄탄한데 지금? 되게 탄탄해. 데뷔는 압박감도 있었고, 언제나 걱정이 많이 되긴 돼요. 약간 탈을 보고 나서 답답한 게 조금이나마 약간 풀렸다. 저는 이제 팀에 대한 걸 다 물어봤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팀이 이번 연도에 좋을까? 네. 팬들한테 반응이 괜찮을까? 뭐 이렇게? 네. 팬들은 그래. 제가 아, 손 떨려요. 이동 요정 되게 해주세요. 이동 요정 되게 해주세요. 떨린다. 괜히 내가 떨리네. 과연 산이는? 입덕 요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뭔가 막 금색이 많다? 오, 야, 너 대박인 것 같은데? 금색이 많다, 오. 와.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들이 이뻐할 만한 행동을 한단 말이지. 와. 와.
일단 눈치가 빨라요. 적응도 빠르고. 그리고 또 이제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지혜로움도 있고. 적을 많이 두지도 않고 조금 건방지거나 알면 조금 안 이뻐 보이는 어떤 태도의 그 선을 넘어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줌마들한테 인기가 좀 딸. 이동료 좀 손. 네네. 와, 황금빛 인생인가? 저는 이제 저랑 동갑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팀에서 바로 이 친구인데 이제 리더 친구인데 이 친구랑 정말 잘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부정을 하거든요. 자기가 뽑을 건데 다른 생각 말고 이 친구만 생각해야 돼. 홍중이만 생각하면서. 홍중이 형. 아 진짜 나도 근데 궁금하긴 하다. 홍중이 형. 아니 되게 떨린다. 나도 긴장돼. 형 마지막 장은 홍중이 형 좀 쳐다보고 뽑으면 안 돼요? 아우. 자 이제 마지막. 자 이제 우리 친구가 이 친구 생각하면서 안 쓰는 손으로 두 장. 아 원래 근데 이렇게 남자끼리도 이렇게 봐요. 어이 그럼 무조건. 아 오케이. 아 민망해. 자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둘이서 마음은 서로 되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마음은 진짜 그래. 둘을 딱 놓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바깥 양반이고 이 친구는 바깥 양반이고 이 친구는 대박. 깃돌이에요. 안 사랑 이제 안 사랑. 안 사랑. 뭔가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애들도 항상 그렇게 비유하고 저희도 우린 뭐 엄마 아빠지 이랬는데 딱 거기서 얘기해 주시니까 바깥 양반 막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화가 좀 많아. 맞아. 근데 이건 맞아. 요즘 좀 많아 그게. 이 친구는 이제 내 식구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성격이 이제 나온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이제 특장점이 자기가 뱉은 말이라든가 약속한 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지키려고 그래도 되게 많이 써. 맞아 맞아 맞아. 뭐가지? 리더의 자리 아닌가요? 리더지. 근데 원체가 이제 자기가 예민한 부분도 있고 보통 엄마가 자식 키울 때 기어이 말을 안 들으면 자식 꼴보기 싫어하잖아. 맞아. 그래도 그 순간뿐이야. 순간뿐이고 원체가 그래도 성격이 도와주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 맞아. 근데 될 사람 같으면 선을 긋는 냉정함이 누가 미팅 미리 하셨죠 이거. 성격은 이쪽이도 안 좋은 거죠? 성격은 이쪽이도 안 좋은 거죠? 이제 보여지기에만 그럴 수 있는 노래가 좀 리더 하면서 성격이 나빠진 거야. 그건 알아둬야 돼 노래가. 엄청 순둥순둥한 사람이었어. 그래도 이제 서로 생각은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이거는 궁합이 나쁜 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내가 아는 형들이라서. 친구, 오케이. 저희 공기청정기 같이 한번 이렇게 순환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서 먼지가 쌓일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한다는 얘기도 듣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마음 다시 잡고 스트레스 안 받게 재미있게 연습을 할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저희가 팬분들 빨리 보고 싶어서
미니 팬미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셨죠?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비닐 무기도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흥민, 동선 안 맞아. 흥중이가 좀 더 내려와야 돼. 오케이. 청취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해보자. 자. 불식 업무를 하러 왔어. 혼나려나? 우연했죠. 어깨 너무 털리잖아. 엄청 퍼플하게 해줘야 돼. 100% 표정이 나와야 돼, 이때. 부러질 때 표정을 계속 신경 쓰라고. 더 크게. 자, 표정. 누나야. 1, 2, 3.